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돼지열병 방역 현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방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한데 몰려 있고 굴착기 등 중장비가 쉼없이 움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제 뒤로 오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농가로 들어가는 길목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이동 통제와 소독 등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확진 농장 반경 3km 내 12,000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날 오전 파주 적성면의 다른 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태풍 미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보되면서 농장 진입로 등에 도포한 생석회가 씻겨나가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 일대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최대 80mm로 예보됐습니다. 앞서 태풍 타파 때도 방역에 차질을 빚어 이튿날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차단 방역에 힘쓰는 한편 태풍이 상륙하는 시기엔 축사 내부 소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국 농가에 축사 지붕과 울타리 등을 단단히 고정해 강풍 피해를 막고 태풍 직후 일제 소독을 위해 미리 생석회 등 소독약품을 충분히 구비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축사 내외부 소독과 함께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도포하는 등 집중 소독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